3선승 경기에서 1세트 잡는 선수가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강민구 선수가 크게 어렵지 않게 따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초구 포메이션은 2-6-9. 이제 서현민 선수의 공격. 서현민 선수의 시즌 초구 성공률 47.8%입니다. 서현민 선수도 마찬가지로 뱅크샷 준비하네요. 좋습니다. 네. 아주 차분하게 성공시키면서 두 점짜리 가볍게 챙겨가며 출발합니다. 서현민 선수 자 뱅크샷 성공률이 24.3%인데 뭐 20% 중반대면 적당한 그런 뱅크샷 비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초구를 성공시켰을 때 그 세트를 이긴 비율은 60%. 초구를 쳐서 3점 이상을 쳤을 때 승리 비율은 83.3%로 좋은데요. 한 점 더 치면 상당히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뱅크샷. 네. 자, 하얀 공 맞고 아래쪽. 이 공이 뭡니까? 이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네요. 자, 이게 어찌 보면 빅볼이었네요. 예. 네. 자, 뒤로 얇게 맞든 앞으로 얇게 맞든 이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요. 예. 아. 두 번의 공격으로 가볍게 넉점을 뽑고 있습니다. 지금 흰 공 옆에 공간을 보니까 넣어치기도 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 키스 위험이 좀 있군요. 넣어치기는 불가능하죠. 리버스로 가나요? 여기서 정회전으로 잘 쳤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1세트에 보여주지 못했던 득점 능력 멋지게 선보이고 있는 서현민.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서현민 선수의 아주 탄탄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한 그런 기술력인데요. 발걸음이 좀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서현민 선수. 기울기가 있긴 해도 옆돌리기 얇게만 진행을 시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아예 두껍게 포쿠션 갈 수도 있어요. 두껍게 포쿠션. 이거 너무. 돌았는데 없네요. 얇게 쳐서는 더 힘들다고 봤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지금 퍼쿠션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임팩트가 강하고 끌림이 많아서 그렇지 나쁘지 않은 공격이었거든요. 예. 스리퍼를 거의 코너 쪽까지 깊숙하게 진행이 돼버렸어요. 강민구 선수의 2세트 첫 공격 옆돌리기 두툼하게 아주 가볍게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 2 목적구도 상당히 잘 맞았는데요. 네. 강민구 선수의 이번 시즌 2세트 승률은 53.8%, 서현민 선수는 45.4%. 강민구 선수가 1, 2, 3, 4, 5세트가 전체적으로 승률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50% 중반에서 60%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고 첫 시즌, 두 번째 시즌 막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만 1세트 승률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 좀 패를 더 많이 만든 요인이 아니었나 싶은데 오늘 경기는 첫 세트를 잘 따냈죠. 이번엔 앞돌리기. 마지막까지 지켜봤지만 살짝 닿지 못했던 강민구 선수의 공격. 네, 빨간 공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워낙 타켓이 좁았어요. 네. 그래도 이제 빨간 공 붙어 있어서 옆 돌리기를 길게 치는 것보다는 이 확률이 낮다고 생각했던 강민구 선수인데요. 네. 난이도에서는 둘 다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2세트 1이닝은 5-2.
서현민 선수가 조금 전 공격 마지막 공격 친 것처럼 치면 딱 맞겠는데요. 네, 옆돌리기죠. 이거 키스로 자. 이 전 옆돌리기에선 3-4 코너가 거의 뭐 딱 맞게 들어가면서 네. 저 코스로 갔었는데요. 두께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두껍게 맞으니까 저렇게 이제 키스가 바로 나면서 앞돌리기 형태가 돼버렸죠. 예. 뱅크샷으로 갑니다. 강민구 선수 오늘 뱅크샷 나쁘지 않은데요. 아, 네. 2점. 나란히 있었던 1, 2목 적구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강민구 선수 오늘 3뱅크 다른 뱅크샷은 친 게 없고 3뱅크만 5개를 쳐서 3개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이제 여기에서 각이 나오나요? 지금도 네. 자 두께를 좀 두껍게 쓰면서 눌러놨는데 그렇죠. 밀림을 이용했을까요? 아니면 두께를 얇게 쳤는데 잘못 맞아서 두꺼울까요? 얇게 친 거 치고는 굉장히 두껍게 맞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또 완전 두껍게 밀고 나가서 저각을 만들기에는 각이 좀 많이 모자란 네,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살짝 기울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밀림을 통해서 치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그런 조건이었던 것 같고 두께를 얇게 누렸는데 생각보다 조금 두껍게 맞은 것 같아요. 자, 저 공에 대한 실수가 오늘 많습니다. 예. 리버스 어허, 조금 밀고 들어가는 많았어요. 모습이 보이질 않았죠. 네. 서현민 선수 밀리질 못했어요. 예. 강민구 선수 넣어치기를 시도해볼만 한 배치 같은데요. 강민구 선수가 참 결승은 여러 번 갔습니다만 예. 자, 우승이 없었고 자, 지난 시즌 2년차까지는 결승을 두 번씩이나 갔었습니다만 해마다요? 네. 하지만 지난 시즌, 지난 시즌이었죠.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에는 8강도 못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난 시즌에 8강에 한번 갔었고요. 반면에 이제 서현민 선수 같은 경우는 2년 차였던 20-21 시즌에 우승을 한번 했었죠. 자 리버스 공격. 아하. 네. 잘 잡아내면서 오랜 시간 고민했던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PBA가 2점이다 보니까 왜 저 틈이 있으면은 뱅크샷을 칠 수 있는데 안 칠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확률이 떨어지는 2점보다는 예. 확실한 1점이 훨씬 안정적으로 우선시 됩니다. 이거 분리가 많아져 버렸어요. 그렇죠. 두께에서 예. 타격이 좀 들어가 버렸어요. 부드러운 그런 터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결국 이것도 옆돌리기거든요. 굳이 그렇습니다. 분류를 한다면 2이닝에도 옆돌리기로 끝났고 이번에도 옆돌리기로 끝났고 1세트 8이닝부터 10이닝까지 3이닝 연속 옆돌리기 실패 계속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스코어는 5-5. 강한 타격으로 이건 좀 인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코너에 쏙 들어갔는데. 네, 정상적으로 돌아가진 않았어요. 네. 네.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뒤돌리기를 쳤는데 역회전으로 맞은 듯한 모습도 보이고. 그렇죠.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뭐 일단 깜짝 놀랐던 서현민 선수. 행운이 따라줬습니다. 예. 코너의 신비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코너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네, 코너에서 코너로 대회전 크게 돌립니다. 빨간 공을 향해서 가죠. 약간의 커브까지 쓰려고 하는 것 같네요. 자, 조금 넉넉하게 친 거 보니까 이거는 좀 라인을 좀 잘못 읽었죠? 네. 완벽한 코너 0-0까지 구사를 하진 않았어요. 지금 한 5 정도 보고 쳤나요? 대신에 속도를 살려서 한번 각을 잡아보고자 했는데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길게 5 쿠션. 득점. 뒤로 돌려치기로 다시 득점 만들면서 6-6. 또 한 번의 균형을 잡아냈습니다. 두께가 중요합니다. 자, 두꺼운 두께 여기서 아하. 결국 일목적과 다시 한번 네. 만나게 됐던 강민구 선수. 지금도 두께를 너무 두껍게 지금 맞춘 거죠. 예. 느린 그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네, 다시 나오죠. 노란 공이 위쪽 장 쿠션 맞고 여기서 단쿠션 맞고 장단으로 돌아나가야지 키스가 없는 공이거든요. 네. 지금보다는 약간 얇은, 미세하게 얇은 두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워낙 두껍다 보면 저렇게 노란 공 일목축과 장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횡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키스가 났어요. 위험했는데요. 그러게요. 예. 이번에도 코앞을 스쳐 지나갔잖아요. 치고 나서 깜짝 놀랐죠. 예. 네. 왕쿠션으로 직접 맞을 뻔했던 공인데 하지만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좀 얇게 맞았지만 회전이 좀 빠져 있었나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투루 가는 라인이 그렇게 깊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4이닝에도 5이닝에도 의도와는 조금 다른 득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얇게 좋아요. 2점. 연속 득점. 행운성의 득점이 한두 차례 나왔다면 이제 그런 행운을 믿고 좀 든든한 마음 속에서 편안하게 공격을 이어나갈 필요도 있겠습니다. 5 쿠션까지 봅니다. 돌리기. 테이블 중앙에 있는 빨간 공 지나가지 않고 잘 잡아냈죠. 3연속 득점. 양쪽 공이 다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껴치기를 노릴 수 있고요. 예. 3로 직접 봅니다. 여기서 이제 쿠션. 회전이 맥시멈으로 들어갔죠? 아 좋아요. 네. 4점. 아주 평범한 기울기는 아니었는데도 정확하네요. 슬쩍 빠졌다가 스핀볼로. 네, 내공의 회전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라인을 그릴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또 그런 라인대로 정확하게 보낼 정도의 감각이 있다는 뜻이기도 네. 하죠. 넣어치기.
회전 잘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누워주면서 10점에서 12점으로 크게 점프. 분리가 되면서 내공의 스피드가 살아나지 않는 게 관건이었어요. 하단 당점으로 자 조금 밀려서 진행이 되도록 만들어놨죠. 예. 남은 점수는 석점. 옆 돌리기. 빨간 공 아래쪽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이거 짧아 보이죠? 그렇죠. 짧아 보이는데요. 넘어가는 걸 너무 의식을 했을까요? 네. 서현민 선수가 빗겨치기 첫 득점이었던 5이닝 코앞으로 지나가면서 좀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공이었는데 그 이후로 술술 잘 풀렸죠. 연속 득점을 6점까지 키워서 12대6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강민구 선수의 찬스가 왔어요. 뒤돌리기입니다. 자, 살짝 보내놓고 내공이 진입을 하겠죠. 네. 공간 확보하고 회전 들어갔고 자 다음 공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오래 고민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데요. 자, 교차는 만들어냈고 여기서 두 번의 네, 두 번의 키스 위험이 있었는데 네. 그 뒤돌리기에서 이 키스 타이밍이 딱 저렇게 두 번의 키스 타이밍이 있긴 해요. 예. 하지만 두 번 다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빠지긴 또 쉽지 않은데 보통 앞에서 한번 아슬아슬하면 다음번엔 걸리는 게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돌아 나오는 공과의 걸림이 또 마찬가지로 아슬아슬하게 또 피해졌어요. 다음 공 옆돌리기인데 옆돌리기인 것 자체가 약간 걱정이 돼요. 하지만 들어갑니다. 네. 네. 이번엔 아주 차분하게 잘 쳤습니다. 3연속 득점. 대회전이 보이는 배치인데요. 자, 빨간 공 뒤돌리기도 가능은 합니다. 예. 네, 빨간 공 쪽으로 선택을 했군요. 코너 라인보다 살짝 긴 느낌이긴 한데 잘 쳤네요. 네, 네 좋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깨끗하게 공을 처리를 하고 자 다음 공이 대회전인가요? 자 하단 당점이 많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직접 볼 수도 있는 공입니다. 네 끌어서 직접 스핀볼 여기서 눕고 여기선 회전. 적당히 자 긴 거 들어가나요? 아 좋습니다. 정확하네요. 네. 예. 다양한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는 강민구 선수의 5연속 득점. 이제 대회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예. 대회전 같은 경우를 쳤을 경우 이제 빨간 공의 위치가 썩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너 라인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해법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번엔 뒤로 돌려치기 파이브 쿠션 이 공도 좋군요. 자, 12대 12 동점. 동점까지 가네요. 예. 두 선수가 다 뭐 한 채의 물러남이 없이 아주 박빙으로 경기를 진행시키고 있어요. 네. 자신의 차례에서 굉장히 집중력을 잘 끌어올리고 상대에게 휩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빨간 공을 먼저 치기에는 기울기도 있고 또 키스가 보였기 때문에 뱅크샷으로 가네요. 노란 공 향해서 갑니다. 자, 오, 이건 자 서현민 선수가 그대로 복수해줬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득점을 했다고 똑같이 돌려주네요. 예. 자 이제
세트 포인트까지 왔어요. 와, 6점을 맞고 오히려 8점을 지금. 이 8점 치는 가운데 행운의 득점이 두 개였고, 행운의 득점 두 개인데 득점은 3점이었어요. 그리고 세트 포인트 이것도 충분히 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마무리돼야 칠 수 있는 비껴치기 공이죠. 이목적고 공간도 아주 좋습니다. 부드럽게 보내놨고 각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전도 살짝 빠진 채로 들어가면서 네. 역전 9점 하이런 15대 12 세트 스코어는 2대 0. 자, 참 이렇게 9점 마무리하면 서현민 선수 입장에서 할 말이 없어요. 예. 네. 이건 뭐 강민구 선수가 잘 쳤고 운도 좀 따랐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은 공 한 번 실패했던 게 페인으로 직결이 되는 PBA의 잔혹한 면을 보여주는 거죠. 강민구 선수가 1세트에도 7점의 연속 득점, 2세트에는 9점의 연속 득점. 자, 이렇게 세트 스코어는 2대 0이 됐습니다. 서현민 선수 마음이 좀 조급해질 수 있겠는데요. 5분의 브레이크 타임 동안 잘 마음을 다스려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